이 오늘 찾은 곳은 충청남도 공주래요. 공주래요? 명절이 되면 더 생각난다는 이 집의 음식. 생긴 지 한 3, 40년 됐을 거예요. 여기 아마 한 40년. 아이들 손자, 손녀 함께. 예, 애를 제가 이어서. 30년 동안 계속 명절 때마다 한 번씩 오거든요. 오호. 너무 맛있어요. 손님들이 푹 빠진 오늘의 메뉴는요. 전골 나왔습니다. 아, 예. 우와. 신선한 국물 면 생각나는 온 국민의 소울푸드. 맛있겠다. 꽉 찬 만두에 진한 국물까지 말이 필요 없다고요. 아니, 지금 만두가 엄청 많아. 그런데 이 만두 전골은 뭔가 특별하다는데요. 여기가 바로 황해도식 만두 전골집입니다. 황해도식 만두 전골이요. 황해도. 개운하고 감칠맛 나는 육수에 삼삼하게 빚은 푸짐한 만두 넣고 오색빛깔 채소고명 올린 황해도식 만두전골. 먹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는 이 맛. 안 먹어봤어. 보기만 해도 복 많이 받을 것 같은 통통한 만두. 아, 맛있겠다 이거. 한입 빼어물면 육즙이 입안에 쏙 스며든다. 스며들어. 아, 진짜 깔끔할 것 같은데 궁금해요. 어떤 맛인지. 아, 만두 진짜 좋아. 직접 담근 김치까지 떡하니 올리면 그야말로 별미 중에 별미. 온몸으로 산의 진미를 느끼는 손님들. 김치를 그렇죠 올려서 그렇지 한 입에 우왕 와 따봉 따봉. 아니 어떤 따봉인가요? 무슨 맛이에요 대체? 황해도식이다. 맛이 근데 그래서 뭐 만두피랑 칼국수 면이 직접 수제로 만드셔서 그런지 굉장히 쫄깃하고, 쫄깃하고. 만두랑 다르게 속 재료부터가 엄청 풍부하고 다양해서 맛이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 손님 입맛 제대로 사로잡은 황해도식 만두. 맛의 비밀은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식감이 정말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만두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 뭐예요, 뭐예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알 것 같아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만두를 환희할 때 만들고 있는 전용자입니다. 한평생 만두를 빚어온 전설 사장님. 뭐가 들어갔을까요? 아, 여기 만두에 녹이 들어간다는 게 진짜예요? 어, 네, 이미 알고 오신 것 같아요. 어머, 이거 뭘까요? 호박인데 도박 아닌 호박 같은 거? 왜 갑자기 노래? 말소를 애호박을 썼었거든요. 애호박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애호박은 이렇게 익히면 이렇게 푹 물러지거든요. 주키니구나. 근데 이 주키니는 푹 익어도 아삭아삭한 맛이 있어서 맞아요. 좀 식감이 더 좋지요. 달큰하고 아삭한 식감의 주키니 호박. 간단해요. 맞아요. 만두에 호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주 재료가 호박이니까요. 이게 하루 분량이거든요. 저렇게 많이? 10kg. 아, 그런데 어쩌다 만두에 호박이 들어간 거래요? 우리 어머님이 원래 황해도 분이시라서 그 바닷가라서 이제 육류는 귀하고 호박으로 이제 만두를 해드셨다고 해서 그런 호박으로 한번 해보자 해갖고 이제 호박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채소가 들어간 만두라니. 주로 꿩고기를 넣어 만두를 빚는 황해도. 하지만 고기를 구하기 어려울 땐 호박을 대신 넣었다는데요. 뭔가 식감이 고기처럼 남아있나봐요. 양파도 숙주도 호박과 함께 황해도 만두의 맛을 이끌어줄 환상의 선비. 먹기 좋게 잘게 다져 물기를 쫙 빼줘야 한답니다. 삼촌, 이것 좀 도와주시오. 삼촌, 누구시죠? 아, 저하고 같이 이제 만두 가게를 같이 하고 있는 막내 시동생이에요. 벌써 10년째 만두 가게에서 손발을 맞추고 있는 가족이자 동료. 물기를 쫙 뺍니다. 와, 맷돌까지 올리시는 거예요? 저걸로 누르나 보다. 와, 웬 맷돌 진짜? 저 누르는 기능. 이거 누를 때 집에 있던 맷돌을 손잡이 빼고 그냥 누름돌을 쓰고 있어요. 무게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 6, 70년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정까지. 저거 뭐 감정까지. 훌륭한 겁니다. 네. 이제 재료에서 물기를 빼내는 작업이에요. 이 방식은 어머님이 예전부터 쓰시던 방식이거든요. 아, 그렇게 탈수기로 하면 편하지 않아요? 탈수기라면 편하죠. 그런데 탈수기로 짜면은 여기 있는 야채야 뭉그러지고 그쵸. 체즙까지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천천히 짜고 있습니다. 네.
만두소의 아삭한 식감을 위해 매일 4시간 이상 이렇게 물기를 짠다고요. 뭔가 뭉쳐져 있으니까 잘게 부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재료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준비하고 고춧가루, 후추 등으로 양념을 해줍니다. 저희 만두는 담백한 게 특징이라서 지방이 적은 뒷배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고기가 조금 들어가는군요. 맞아요. 기름기 없는 고기가 들어가면 담백하죠. 그러네요. 아우, 색깔도 예쁘네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한 숙성하면 바로 우리가 맛있는 만두소 됩니다. 이어지는 작업은 전설의 만두피 만들기. 오, 직접 반죽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쫙쫙 썰어가지고. 어? 홍두깨 오랜만에 봅니다, 홍두깨. 생각에는 밀대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손에 익어서 그냥 이걸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둥글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좀 평평하죠? 어머. 이게 다 만두 많이 만들었는데, 써서 그렇구나. 얇아졌어요. 이 뚜껑이가 어머님 때부터 쓰시던 거거든요. 아, 몇십 년 된 거. 한 70년 된 것 같아요. 감정가는? 아, 저것도 귀한 겁니다. 예. 진품입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야 그 맛이 난다는 전설 사장님. 이 만두 한 알에 사장님의 고된 인생이 다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루에 만드는 만두 양만 무려 500개. 하루에 500개?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죠. 달인이시네요. 단팥에게 빚는 노하우가 있어요? 글쎄요. 그냥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손이 하는 대로 그냥 하고 있는데 몸에 밴 거죠. 터지지는 않더라고요.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만두를 빚은 전설이니 그 손 또한 성할 리 없을 터. 손으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손에 관절이 많이 왔어요. 아이고. 그게 이 삶의 훈장이라고 해야 되나? 영의 훈장. 지금은 손님들에게 그 맛을 인정받았지만 처음부터 장사할 생각은 아니었다는데요. 저희 남편이 이제 조그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부도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살기가 좀 힘들어서 어찌 살아야 되나 했는데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만두 생각이 나서 유명하십니다. 그 만두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 만두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예. 이북에서 명절마다 만두를 빚었던 시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이어받은 전설. 이제 처음에는 힘들었지요. 장사를 할 줄도 모르고 처음에는 김치만두를 시작을 했는데 심심하다고 해야 되나? 아, 약간. 그런 맛. 지었었죠. 어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호박으로 하셨다는 어머니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호박을 주 메뉴로 신기하네요. 넣게 됐죠. 호박 하나 넣었는데 하면서부터 이게 더 반응이 좋아지시고 와. 손님이 더 많아지고 장사가 참 묘한 것 같아요. 삼삼하고 담백한 황해도식 호박만두 매력에 푹 빠진 손님들. 호박만두 홀릭이야 홀릭. 아, 진짜 안 먹고는 못 빼깁니다 이거. 아, 호박 많이 들어갔잖아요. 너무 맛있어 보이고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먹고 싶어. 그쵸. 호박 진짜 아니 만두가 크네요. 역시 김치 이 매콤한 김치 올려서 먹으면 참을 수 없는 국물 맛에 숟가락은 있으나 마나. 마시죠, 마셔야죠. 끊임없이 아이고. 이어지는 빈 그릇 릴레이. 이렇게까지 설거지해서 드신다고요? 심심하다고 무슨 맛이 나요? 국물이 먹고 나서 깔끔하고 변함없는 그 맛 때문에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나 아이 드신 분도 입맛에 딱 맞는 그런 맛으로 이렇게 우려냈기 때문에 좋았어요. 한 입에 숟가락 놓게 만드는 황해도식 전골육수의 비법은? 육수 비법은 그냥 황해도 해안가에서 해물 육수라고 있어요. 상큼하게 하려고. 해물 육수로? 새우, 황태머리, 가지런히 들어가고요. 양파. 아유, 감칠맛 나는 건 다 들어갔네. 후추씨, 다시마.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아, 이거 쓰는구나. 아,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국물이 진해져요. 우리 육수는 전부 해물로만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구수한 맛을 진짜 훨씬 나죠, 훨씬. 첨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하시던 건 아니고요. 좀 한 단계 좀 더 맛을 더 내기 위해서. 사장님이 육수에 기본 다시마 넣고 전통 그대로 갖가지 해물 넣고 주인장의 특별 비법 닭발까지 넣어주면
시원함에 감칠맛까지 업그레이드. 여기에 구수한 된장으로 마무리. 오늘 끝내주겠네요. 오늘 생각보다 간을 많이 안 하시네요. 네, 이미 재료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만두 같이 이렇게 막 얼큰하고 그런 맛보다 저희는 이제 담백한 맛을 내기 위해서 딴 걸 하나도 안 넣고. 또 냉면에는 평양냉면이 있듯이 이 만두는 이제 황해도시 전골. 삼삼한 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 칼국수면까지. 국물이 계속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을 거 아니에요. 아, 담백하고 아주 깔끔하네요. 밀가루가 우러나면 네. 진짜 맛있죠. 순도 100%의 시원한 이 맛에 빠지면 출구 없음. 정엄마. 네. 아이고. 점심 식사요? 네, 밥 먹으러. 쉬는 시간 자연스레 자리앉는 손님. 아이고, 잘 먹었구나. 맛있게 드셔. 누구세요? 네? 아하, 남편 친구. 자연스러우셨어. 네. 어쩐지. 그 아내에게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죠. 제가 제일 힘들 때 어머님하고 장사를 시작한 것도 그렇고 동생들하고 이렇게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으니 말로 다 표현 못하게 고맙지요. 그냥 웃지요 뭐. 당신 노래 잘하잖아요. 노래를 좀 한번 해보세요. 아, 밥 한 그릇 줬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 많은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걱정은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잘했어요. 명절 때면 유난히 북적이는 가게. 사장님, 저희 고만두도 두 개 주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숨겨진 또 하나의 메뉴가 있었으니 바로 생만두를 노릇노릇 바삭하게 구운 군만두. 이런 스타일의 군만두도 있군요. 육즙이 팡팡. 나 이거 먹을래. 매력 제대로 뽐내는 황해도시 군만두라고요. 겉바 속초. 이만 안 보고 가면 두고두고 서운해서 결국 다시 온다나 뭐라나. 바삭하고요. 안에 즙이, 육즙이 많아요. 그래서 맛있어요. 아, 사장님 덕에 맛있는 만두 맛있게 건강하게 먹고 갑니다. 건강하시죠. 맛있게 먹고 갑니다. 40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맛을 지켜온 전설. 좀 힘들긴 하지만 손님들이 그 맛을 알아주시니까 앞으로도 그냥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에 전수해 주신 그 말 그대로 그냥 계속 하는 날까지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맛 앞으로도 꼭 지켜주세요.